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결국은 뭐 기회를 다시 줬네요. 그러면은 뭐 줬으면은 우리가 뭐 피할 필요는 없겠죠. 여기서 무시할 필요는 없고 올라가는 구간 라인에서 다시 한번 온 거기 때문에 한번 정도 우리가 접근을 다시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저점의 라인이 이렇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지만 그거가 두려워서 접근을 못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죠. 애초에 우리는 여기서 접근을 했고 평단은 대충 요 정도 라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까지 밀린다라고 한들 그렇게 두려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도 실적이겠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은 뭐죠? 미래의 성장 가치라는 부분이고 얘가 이제서야 역별에서 정별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구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올라가고 눌림 받는 거 이거 뭐 괜찮아요. 걱정할 필요 없죠. 올라가고 저항받고 눌림받고 접근하고 올라가고 저항받고 눌림받고 접근하고 올라가고 저항받고 눌림받고 접근하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45,000원에서 5만원까지 일단은 이 고점 라인까지는 한번 끌고 가 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여기에서 돌파가 강력하게 나오는지 저항받고 밀리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대응을 하면 됩니다. 얘뭐 여기서 한번 매수해서 여기까지 그냥 가져가는 것도 괜찮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 뭐 100개 매수해서 여기서 50개 매도하고 여기서 또 50개 매수해서 100개 채우고 또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도하고 또 밀리면 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노는 것도 괜찮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물론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밀려 내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두렵다라고 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분위기에서? 이런 흐름에서?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할수 있는 것들이 없을 수 있어요. 할수 있는 종목들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한번 좀 해보자, 도전해보자.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부터 끌고 왔으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것들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죠. 뭐 어떤 때는 하루에 막 100개의 뉴스가 나오는데 이게 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100개의 뉴스라도 여기서 5개 정도만 중요한 건데 이 5개를 추리는 거 여러분 일하면서 어렵잖아요.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은요. 여러분들 위해서 필터링을 해갖고 정말로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것들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데서 200개의 뉴스를 그냥 무분별하게 받는 것보다 하루에 10개, 20개 정도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에 올라오는 것들만 보셔도 저는 도움이 더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 입장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클릭, 뭐요? 두 번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할 때까지,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정보 제공해 드릴 거니까 챙겨 가시고요. 시장에 주도주도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는데, 저희 여기에 3,000명이 넘게 있어요. 근데 여기다 종목을 떡하니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호가가, 와, 난장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은 여러분들도 의지를 보여주고 의욕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링크 올려놨으니까 이거 클릭하시고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간단한 것만 해주셔도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랑 같이 매매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아, 이거 설문지 이거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건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뭐 보고 있습니까? 뷰노라는 종목 보고 있죠? 예, 딱 이거 하나만 입력하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